결혼 생활은 15년인데 외도는 16년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없던 빚이 생기거나 카드가 생기거나. 외도의 증후가 엄청 다양하네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딱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밝기가 안 되는 것뿐이지 하고 싶은 욕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왜 약을 먹으면서까지 그런 관계를 갖겠습니까? 더 남성성을 세워줄 수 있는 여성을 찾거나 이런 형태로 바람이 외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의 80% 이상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 및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 한재원 대표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류의 상담을 하시는지 부부 문제 속에서 병리적인 부분을 좀 잘 잡아내서 그분들의 아픈 부분을 소화시켜드리고 해소시켜드리면서 부부관계를 풀어드리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성중독, 관계중독, 중독에 관련된 문제들, 트라우마 문제 이런 문제들을 풀고 있는 심리 상담가입니다. 상담하시는 비율 중에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예요? 부부 상담하고 커플 상담이요. 예비 부부하고 부부분들이 가장 많이 오십니다. 부부들은 어떤 문제로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외도 불륜 비율이 한 6, 70% 이상이고요. 성격 차이가 20%, 30%. 시부모님 처가댁 장서 갈등 이 문제로 한 10% 정도 비율로 오시는 것 같아요. 예비 부부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예비인데. 예비인데도 불륜의 문제로 오세요. 결혼식을 잡았는데 1년 정도 남았다.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외도를 했다. 보통 비율이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경우가 더 많고요. 예비 신부보다는 예비 신랑이 더 많은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예비 신부님이 외도를 하면 예비 신랑분은 깨끗하게 포기를 하는데 예비 신부님들은 예비 신랑이 외도를 하시면 그거를 놓지를 못하고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이걸 고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사무실인가요? 네, 여기 사무실이에요. 네. 누구신가요? 저를 빙자한 AI. 예비 신부님들은 포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를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도 있고 부모님한테 너무 송구스럽고 결혼식까지 다 준비를 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예비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느낌이 상대가 외도를 했을 때 더 격해지거든요. 내가 몰랐던 감정까지 솟아오른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던 거랑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위기감하고 겹쳐지면서 감정이 더 확장되는 거죠. 보통 네. 연령대가 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 초반. 그러니까 4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 다음 비율이 30대 초반. 그 다음에 50대. 아까 외도나 불륜 뭐 이런 걸로 많이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웬만한 건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피디님. 결혼 생활은 15년인데 외도는 16년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도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고 결혼하고도 그 여자랑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외도를 해오신 거죠. 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주 쉬운 거는 핸드폰을 갑자기 잠근다. 비번이 생긴다. 핸드폰엔 비번이 안 생겨요. 근데 카톡에 생겨요. 카톡에 이유 없이 비번이 생기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이상한 영상이 오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내가 잠가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바람을 의심해 볼만 하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돈 문제 빚내갖고 투자할 때 이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바람이고요. 갑자기 살이 빠진다든지 아파서 말고 운동해서 갑자기 급하게 살을 빼는데 특히 남자분들 그거는 바람의 징후거든요. 과학수사대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살을 빼는 거는 뭔가 외도를 하기 위한 준비다.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급하게 이렇게 살을 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안 뿌리던 향수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여성 같은 경우는 속옷이 달라져요. 깔맞춤을 한다든지 보여줄 곳이 없으면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갈 때 항상 속옷을 깔맞춤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기 시작하고 여성들도 빚이 늘어나요. 왜냐면 자기한테 투자하기 위해서 늘어납니다. 그 남자한테 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없던 빚이 생기거나 카드가 생기거나 외도의 증후가 엄청 다양하네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딱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시면 돼요. 나 이젠 좀 혼자 있고 싶어. 이 얘기하면 아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유 없는 이혼 요구. 내가 생각해봤는데 불행해. 이혼해줘.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넌 안 그래?
라고 동의를 구한다든지 밑도 끝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면 또 다른 이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혼 요구 때문에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저희 아내가 이혼 요구를 해요 라고 전화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몇 가지를 들어보고 외도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유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힘들게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잘하면 돌아올까요? 3개월 있다 다시 전화 오세요. 외도였어요, 선생님. 선생님 말이 맞아요. 한 3개월 있으면 그 눈치 채시더라고요.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만에 3만 건 가까이 해봤죠. 2, 3만 그 정도 하셨으면 상담 내용만 딱 들어도 이거는 바람이겠구나, 뭐 외도겠구나. 아, 그럼요. 기가 막히게 알죠.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집을 나가려면 외도 불륜을 시작한 1년 차에서 깊어지고 한 3년 차에 깊어지고 5년 차에는 거의 헤어지기 힘들어지거든요. 1년 정도 됐을 때쯤에 굉장히 뜨거워져서 그들도 연애하고 비슷합니다. 지들을 따내는. 그래서 그때 많이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이혼하자고 한다거나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죠. 조강지처나 조강지부를 버리는 일을 하고 외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일 나쁜 게 아이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어떤 생각으로 아이를 내팽개치고 이렇게 나가는 걸까요? 어떤 생각이라니요? 문외죠.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 자기 자식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애들이 볼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 관점 으로 보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훨씬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릴수록 더 필요한 사람이 더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인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갈 때는 그게 문외가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어?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죠. 바람이랑 외도, 불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나이가 한 40, 50대쯤 되면 남자든 여자든 체력이 네. 좀 떨어지잖아요. 아, 저 오해하고 계시네요. 30대라서 자신하시나 본데 40, 50대라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욕이 감퇴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능적인 거는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발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성감이 떨어지거나 내가 성욕을 자제할 수 있다거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으세요. 아, 생각은 하는 거예요. 발기가 잘 안 되면 발기가 안 되는 것뿐이지 하고 싶은 욕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왜 약을 먹으면서까지 그런 관계를 갖겠습니까? 욕구가 없으면 그 약을 먹고 싶지 않겠죠. 우리가 목말라야 물 마시잖아요. 그리고 40, 50대가 되면은 육체적인 것 때문에 바람을 피는 케이스가 남자분들은 훨씬 많고요. 여성분들은 정서적인 부분이 좀 더 큰데 그런데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사랑을 하고 여성들은 정서적인 사랑을 위해 육체적인 사랑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40, 50대가 되면은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와요. 내 청년 시기가 끝나서 젊음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없다라는 어떤 쇠퇴의 느낌에서 흔들려요. 내가 과연 남성성을 더 지킬 수 있을까? 여성성을 더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은 생깁니다. 그 불안감이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바람을 더 이끄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보다 외부적인 요건에서 내가 충족받을 때, 인정받을 때 만족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내 아내나 남편한테 왜 잘 안 되냐면 나를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아내분들은 특히 남편이 얼마나 시시한지 40, 50대 되면 알게 됩니다. 40대 되면 멋있지만 너 약간 찌질한 거나 알아 이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누구나 네. 찌질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여자고 남자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고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측은하고 사랑해주면서 하는 것이 부부인데 더 남성성을 세워줄 수 있는 여성을 찾거나 나의 여성성을 더 존중하고 고마워해주는 그런 남성에게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이런 형태로 바람이 외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면 익숙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섹스리스 부부가 많아요? 상담 오시는 분들의 80% 이상은 섹스리스입니다. 섹스리스가 되어가는 뭐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섹스리스라는 거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을 해도 섹스리스고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하면 섹스리스인 거예요.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섹스를 두세 번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 네. 더 이상 그분에게 원하지 않게 돼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져요.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내 배우자가 날 여자로 보지 않고 여성으로 보지 않고 남성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을 때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유를 한다든지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아예 뭐 성욕을 떨어뜨리고 산다든지 아예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 왜 저한테 외도 불륜 부부들이 많을까요? 섹스리스 부분들은 외도로 갈 확률이 높다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나 성격 차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 제가 상담을 오래 해보니까 성격 차이를 통해서 정서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육체적으로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다 보면 정서적으로 더 거리가 생기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부부간의 외도라든지 여러 가지 트러블이 더 강해지고 다툼도 잦아지고 그게 전체적인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상담하신 분 중에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안 맺었던 분은 얼마나 오래 안 맺었어요? 제가 최장은 18년을 봤던 것 같아요. 아이가 18세였으니까. 아 그럼 낳자마자 아예? 아예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90% 이상은 이혼을 안 하고 화합을 해서 가세요. 저는 이혼을 반대하는 부부 상담사입니다. 이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저는 가정이 나라의 근간이란 말을 믿어요. 가정이 바로 설 때 그 집 아이들이 그 가정의 아이들이 행복할 때 우리 사회가 온전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가정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 소중한 가정을 쉽게 깨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갈등의 고리만 풀어내면 얼마든지 함께 사랑하고 화합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을 밝고 그늘 없이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싸움이 일어났을 때 현명하게 잘 싸우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있죠. 일단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면 이 순간은 멈춰야 돼요. 야, 일단 멈추자. 너무 올라왔을 때는 딱 일단 우리가 너무 흥분했어. 우리 30분 있다가 최대 2시간 정도 있다가 우리 얘기하자. 이게 돼야 되고요. 이제 빨리 풀리는 사람, 늦게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늦게 풀리는 사람 위주로 따라가셔야 돼요. 늦게 풀리는 사람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근데 이 빨리 풀어야 되는 사람이 그걸 못 견뎌서 자꾸 체근을 해서 크게 싸움이 되는 건데 꿀떡하고 삼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거는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쫙 스톱을 하고 우리가 조금 잠시 떨어져 있다가 이성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을 때 만나자라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간에 흥분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마음을 이어가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성적인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성적이지 않을 때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화가 난 상태에 에서 듣는 상대는 그걸 진심으로 여기고 거기에 또 다른 또 이성적이지 않은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여성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20년 전 거 갖고 와요. 내가 애 낳을 때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때 내 옆에 없었지?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당신 어머니가 나 시집올 때 반대했지? 시집온 지 30년 지났는데 그 반대한 얘기 지금도 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만약에 반찬 갖고 살았으면 반찬 문제, 아이들 갖고 살았으면 아이들 문제만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둘이 그렇게 싸워도 어떤 육체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이 잘 맞으면 되는데 이걸 견뎌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부분도 맞지 않고 정서적인 어떤 감정의 깊이도 깊지 않아요. 그럼 깨지는 거죠. 어떤 말 때문에 주로 싸움이 일어나나요? 부부 사이에. 너 항상 이런 식이야. 이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문제 갖고 제가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너는 안 돼. 이런 얘기.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런 말이에요. 제한하고 항상 그래왔던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단어들. 너 때문에 이렇게 돈을 못 모았다든지. 명문대를 나오시고 굉장히 큰 회사에 이사로 계시는 분인데도 아내분이 당신 버는 돈 갖고 우리 애들을 공부 못 시킨다는 거죠. 아, 양육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당신이 많이 못 벌어와서 내가 애들 공부시키는 게 충분하지 않다는데 공부시키는 수준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국제고를 보내고 대치동에 어떤 학원에 레슨에 그러니까 하이레벨 교육을 시키시고 싶은 아내의 욕구와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사실 상대적인 건데 그렇죠. 천만 원씩 벌어오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은 다른
돼 있지 않고 사실은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안 쓰려고 하면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 본인이 자라왔던 양육 환경하고 연관을 지어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걸 못했다라는 어떤 억울함, 불안, 그리고 어릴 적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그 내면 아이를 찾아서 그분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내 부모로부터 얻지 못했던 걸 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나의 구원자가 돼서 내 모든 걸 충족시켜야 된다는 보상 심리를 좀 없애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요. 배우자한테 충족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족하려고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핍된 부분들이요. 남편분이 성관계를 잘 못해서 바람을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하고 속궁합이 안 맞아서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결핍들을 상대에서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충족되지 못했던 걸 그 결핍들을 결혼에서도 미충족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결핍이 느껴지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적다고 느끼는 것도 돈에 맞게 올바른 소비를 하면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같이 함께 벌고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어릴 적에 부족했던 그 모습을 항상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있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족되고 만족할 수 없는 마음가짐이 있는 상태에서 이 구원자가 돼야 됐던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핍에 따른 외도지 상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꼭 다른 사람한테 채우려고 노력한다? 이거는 좀 적은 퍼센트일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뭘 잘 못해줬기 때문에 내가 외도를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인한테 결핍이 있는 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결핍에 의해서 그렇구나. 바람을 피는데 이게 관계 속에 그런 문제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관계 속에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이걸 건강하게 풀려고 선택하지 않고 외도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본인에게 가장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벌어오는 돈이 부족한 이유는 너가 결핍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또 싸우게 되잖아요. 현명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가 지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너무나 과하게 아이들한테 돈을 쓰고 있고 이게 너의 보상 심리하고 연관돼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소리하네 이러겠죠?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말고요. 어쨌거나 내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내의 결핍을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의 결핍을 스스로 깨우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되고요. 전문가 개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너의 결핍 때문에 네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